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1월 31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 산업이 0.77%, 나스닥 종합 1.96%, S&P 500이 1.30%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날 미국 증시는 굵직한 일정이 예정된 슈퍼위크에 대한 경계 심리가 돋보이며 매물들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독일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인 0.0%를 하회한 0.2% 하락을 기록하며 이는 민간 소비 지출 수축에 비중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독일은 유로존 최대 경제국이라는 점에서 유럽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기도 하였으나 유로존 지표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됩니다. 동시에 이번 주 발표 예정인 FOMC에 대해서도 경계 심리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상 시장은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거진 확신을 하고 있기에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해선 우려감을 갖지 않을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발표 이후 이어질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빅 이벤트를 앞둔 매물들이 출회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실적 시즌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4분기 실적으로 인한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된 가운데 이번 주는 전체 중 20%가량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애플, 알파벳, 메타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역시 포함되어 있는 동시에 경기 침체에 대한 실적 우려가 짙어짐에 따라 금일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에 40조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관련주로는 포스코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갤럭시 S23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갤럭시 부품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